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도 포항의 낮 기온이 23도로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지만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그래도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23도, 경주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에 의해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안가에 있는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14도, 포항 17도, 경주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경주 26도, 그 밖의 지역 22도 안팎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와 독도가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안개가 많이 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는 30도를 넘는 등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전 정비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하청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어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하청업체들이 원전 정비 인력을 빼내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울원전에서 정비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이상하게도 원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한울원전뿐만 아니라 제지공장, 화력발전소 등 원전과 관련 없는 작업장 10여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한수원 하청업체가 정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원전 노동자를 다른 곳으로 파견해 전혀 다른 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들이 한울원전에서 일한 한 달 평균 상주율은 56%에 불과했고 42%인 날도 있었습니다. 노조는 이 업체가 한정된 인력으로 인력 돌려막기를 하면서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인건비를 챙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들이 파견을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쌈짓돈을 회사는 챙기면서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를 하청에 맡겨 직접 책임지지 않은 채 이들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방치한 한수원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한수원은 원전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정비 경비 업무에 대한 원청의 직접 고용을 반드시 이뤄야 된다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예비 인력을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노사 간에 협의된 발전설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인원 약 160% 이상을 상주시켰으며 이 여유력으로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전 종사자까지 다른 사업장에 마구 투입하는 원전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장경식 경북도 의원이 어제 도정 질의를 통해 경북도 기관에 소속한 포항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120만 동남권 주민들이 행정 공백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동해안발전본부를 연말까지 포항시청 내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연내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또 장경식 의원은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지역 학생을 위한 재경학숙의 건립을 요구했고 도요 방과후 수업이 사교육 시장에 밀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가뭄도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도 가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포항시는 다음 달 초부터는 용수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오어지가 가뭄으로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냉천의 지류 신광천의 발원지로 평소에는 물이 가득한데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가뭄이 길어지면서 진전지는 50.9%, 오어지는 58.2%의 낮은 저수율을 보임에 따라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원 수계를 이용하는 오천읍이라든가 청림동 일부, 동해면 이런 지역에는 향후 한 두 달 정도 가뭄이 지속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광역상수원인 이마댐은 저수율이 44.4%, 영천댐은 39.6%로 포항시 북구 전체와 남구의 동지역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포항시는 우선 오천과 청림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갈평정수장의 수계를 유광정수장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진전지가 한 30% 이하 저수량이 떨어질 때는 오천읍 전체하고 그다음에 동해면까지 요 수계를 유광수계로 바꾸는 그 수계 변경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포항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물 전략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가뭄 대비 비상급수 대책반을 꾸려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장관 후보자 11명, 차관 17명 등 28명의 후보자 중 경북 출신은 2명, 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상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안동 출신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출신과 부산, 경남 출신이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편 청와대 장차관급 인사 66명을 모두 놓고 보더라도 경북 출신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0덕,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천, 김혜숙 법제처장 포항 등으로 6명 9%입니다. 지방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해외 연수회는 의원들과 함께 많은 수의 공무원이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해외에서 시의원들을 보좌한다는 명목인데 이들 공무원의 여행 경비로만 전국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시민혈세가 사용돼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의회 2개 상임위원회는 다음 달 인도, 뉴질랜드, 동유럽 등지로 해외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에는 상당수의 시의회 공무원들도 동행합니다. 지난 6년간 동남아와 동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연수에 동행한 공무원만도 모두 33명으로 8천여만 원의 경비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의원 3명당 1명꼴로 이 공무원들은 해외 현지에서 시의원들의 연수 활동을 돕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 일정은 대부분 여행사의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인솔자 1명과 현지 가이드가 여행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는 가이드가 있고 한국 분이세요. 인솔자가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세요. 이 때문에 현지 사정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동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까지 가서 공무원들의 수발을 받겠다는 지방의원들의 특권의식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여행사에서 그 가이드가 2명 이상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인력을 그 가이드로 수행한다는 그 자체는 과거에 그 의원들이 특권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전국 200여 개 지방의회가 대부분 비슷한 실정으로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들의 경비로만 연간 3,40억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가뜩이나 외유성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 공무원들까지 동행하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포함해 유보금이 5년 전보다 5조 2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유보금을 분석한 결과 포스코 그룹은 지난 2012년 말 43조 5천억 원에서 올 3월 말 현재 48조 7천억 원으로 5조 2천억 원이 증가했고 유보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유보율은 3,880%에 이릅니다. 30대 그룹 178개 상장사의 유보금은 역대 최대인 69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돼 대기업들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나 고용, 주주 배당 등으로 돌려주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재벌닷컴은 분석했습니다.
포항시와 경계를 이루는 산악 구간 185km에 등산로 안내 표지판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포항시 산악연맹 산악구조대는 지난 3월부터 영덕군구와 청송, 영천, 경주시 등 4개 시군 경계에 봉우리와 갈림길, 샛길 표시 팻말 120여 개를 달았습니다. 포항시 경계에서는 등산객이나 임산물 채취자들이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길이 분명치 않은 곳이 많아 119 구조대와 산악구조대가 합동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한 도의원의 예정됐던 도정질문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집행부인 경상북도에 민감한 내용이어서 경상북도에 회유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A 도의원이 준비한 도정질문은 전망이 불투명한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사업과 도 산하기관 급증 사례를 들며 1년 남은 김관용 경북지사 체제에서 갈무리하고 도정 방향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정 질문 질의서가 완성돼 본회의에서의 실제 질문만 남은 상태였지만 도정 질문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도의회 사무처는 도의원 본인이 준비가 덜 돼 취소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했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경상북도의 민감한 내용이라 경상북도에서 회유했다는 말이 흘러나올 뿐 A 도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회유가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 이거 빼주소, 이건 민감해주소, 그지? 공무원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 경상북도의 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도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은 꼴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에서든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은 경북 도정이 어떤 그 변해되는 시점에 도정을 점검하지 않는 도의원들은 이제 그 의무 해체를 보이지. 도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지방정부와 도민의 눈과 귀를 스스로 막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계속되는 한 지방 분권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로 이전이 예정된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청사 신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했습니다. 당선작은 토담건축사 사무소와 동의ENC 건축사무소의 공모작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경북이 환동의 중심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설계에 담아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 말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일대를 동해안발전본부 건립 예정지로 결정하고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외주 파트너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30명을 모집해 어제부터 포항 인재창조원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외주 파트너사 여건을 감안해 포스코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모집해 두 달간 실무 역량을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말 교육 수료생 44명 가운데 38명을 외주 파트너사 취업에 연계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교육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대통령 공약인 대입 전형 단순화와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이 현실화될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학부모들은 현행 교육 정책은 물론 새 정부가 도입하려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대입 전문 학원이 지역 고등학생 학부모 283명을 상대로 대학 입학 제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현행 73.7%인 대학의 수시 모집 비율이 너무 높다는 대답이 91.8%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정시에 적절한 모집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5대 5가 45.1%로 가장 많았고 수시 3, 정시 7이 22.5%, 수시 4, 정시 6은 21.8%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대학 입시를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공약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공약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방 학생이 어떻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85.4%가 불리하다고 답했고 유리하다는 답변은 10.3%에 머물렀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변별력 약화를 우려해 반대한다가 65.6%로 찬성 15.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결국은 각 대학에서 심층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대입 단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교육정책 확립 과정에서 불안감과 지방차별을 호소하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부안시는 녹색도시 건설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로 그린웨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부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제 포럼에서 홍익대 오웅성 교수는 파리의 푸른 오솔길과 뉴욕의 도심 관통형 하이라인 등 해외 선진 사례를, 한동대 김주일 교수는 파주 운정 신도시 사례를 통해 부안 그린웨이가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2부에서는 동국대 강태호 교수를 좌장으로 6명의 패널이 참석해 포항 도심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녹색 정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이전 후보지가 상주, 예천, 의성군 세 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오는 29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입지를 선정하면 내년 부지 보상과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착공해 2021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상주 인원이 500명이 넘고 경북 농업 최고의 R&D 기관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해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의 수입산 탄소 합금 후판에 대한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포스코는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소합금 후판은 두께가 4.8mm 이상인 평판 아변 제품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초 한국 등 8개국에 관세 부과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과 맞닿는 제도와 규정 39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32건은 중앙정부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북도는 권역별로 공무원과 기업인, 농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는데 오는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어제 법원 앞에서 발레오 전장 강모 사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성기업 등은 징역 1년 6개월 등 무거운 판결을 받았지만 경주검찰은 발레오 전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구형했다며 사법부에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경주 발레오 전장의 부당 노동 행위 등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은 오는 16일 선고됩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이 등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최근 성주골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헬기 소음과 총소리, 레이더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드 배치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입 장비를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한미 군 당국이 지난 8일 사전 공지도 하지 않고 군사훈련을 하면서 10여 차례 총을 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지만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그래도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23도, 경주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에 의해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안가에 있는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14도, 포항 17도, 경주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경주 26도, 그 밖의 지역 22도 안팎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와 독도가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안개가 많이 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는 30도를 넘는 등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